재생부터를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버블스톰의 데드스페이스 리메이크 1회차 블레이시랑 중계 7화 녹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설정을 조금 바꿔갖고 결과값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발 잘 나오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지난 시간에 거대 괴물을 처리했었고 그러면 남은 챕터가 5개니까 지금 이 가난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제가 살아나갈 수 있을지 고민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온 거예요. 보자, 나 어디로 가야 되는데? 챕터가 맞긴 맞는 거예요? 채굴 구역으로 일단 이동을 하니까 채굴 구역으로 이동합시다. 채굴하러 왔습니다. 아, 트램을 타야 됐었나? 정확히 기억나는 게 없네. 아, 하도 요즘 다른 게임 하느라고 아예 이 게임에 손을 못 대고 있어갖고 정신이 좀 나간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게임이 드디어 마무리가 돼갖고 아 뭐야? 왜날 이런 위험한 곳으로 끌어들이는 거야? 맞나? 이거 챕터 7이라고 표시가 떴나? 아 깜짝이야 씨. 연기할 놈. Any idea where Temple's SOS beacon might be? 이야, 이거 뭐지? 퍼즐인가? 아니구나. 아, 해먼드 왜? 아직도 생존자가 있다고? 끝내주는데? 레벨 3? 아. 알겠다. 발사 간 활성화. 요즘 데스페이스는 임무에 그 요약이 있다고 해갖고 내가 왜이 임무를 해야 되는지를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채굴 제어실의 발사관을 확인해 봐야겠어. 그다음에 채굴 운신처를 보자. 이번 판에 할게 많네요. 이거 찢어갖고 플레이 해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광석 창고 아니면 채굴 운신처. 뭐 메인 미션만 플레이를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기왕이면은 리메이크 하면서 이것저것 추가해준 게 많으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플레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디 보자. 여기서 포스건 데미지를 더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타격감이 어떻게 되는 거야? 너무 무서워. 이게 타격감 풀 버전으로 됐을 때 어떻게 될지. 그런 거로 어디 보자. 나 3번으로 가는데 가기 전에 나 쇼핑 좀 해야겠다. VIP 고객. 짠. 일단 화방 필요 없죠? 이 미친 8기를 눌러야 되는데 4기를 눌렀네? 사기다. 이 더러운 이거 뭐야? 포스건 탄약이구나. 리퍼를 주로 쓰니까 포스건 탄약은 필요 없고 펄스라이플 필요 없고 한소통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있으면 그때 찾지 뭐. 그다음에 우리 노아드를 하나 살수 있는데 잠깐만요. 라인건 업그레이드, 화염방석 업그레이드, 펄스라이플 업그레이드. 아, 셋다안 쓰는 거구나. 됐어. 로또로 한칸뭐 올려야지. 올릴 게 뭐가 있을까요? 체력도 좀 올려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체력을 한 번도 안 올렸거든요. 근데 체력 올릴 만한 건덕지가 없네. 데미지를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이제는 없고, 각자 무기들이 다들 지들 나름대로의 데미지는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상태라, 그렇다 이거지. 아, 이거 스페셜 업그레이드 하면 되겠다. 이거 하면은 그 보조 발사할 때그 중력장 생기는 게 데미지까지 준다는 얘기겠죠? 점점 갓 무기가 되어 가는데? 우르륵.
그러면 우선은 메인 퀘는 뒤로 하고 서브 퀘부터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니콜이고 니콜보다는 이 헌터라는 몬스터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쪽으로 먼저 가봐야겠네요. 광석 창고 조사. 어휴, 여기 뭐? Mining subducts are locked down, even though off 여기 뭐, limits. 야, 엘리베이터가 I'm gonna 딱, figure this out. 그, 적 뛰어내리기 좋게 만들어져 있냐? 이렇게 이쁘게. 나는 당황하지 않는다. 어디서 뭐가 튀어내려도 당황하지 않는다. 나에겐 스테이시일 수도 있다. 왜? 웃기지 마. 애들 온다고. 웃기지 마. 우리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그렇지. 이렇게 잘라주시고 여기도 있네요. 나 잘라놓고 디기 잘해. 어우 좋아. 너이 무기 이상하게 좋네. 아니, 놀라운 점은 제가 이 무기를 원작에서 단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서. 데미지, 그러니까, 효용성 같은 것도 없이, 그냥 이 무기 자체가 별로 안 좋았었거든요? 이 무기 자체를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플라스마 커터가 생각보다 너무 쓰레기라서, 뭐, 이 게임이 게임 특성이다 보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클리어를 할수 있긴 있을 텐데, 아무튼 저는 지금 플라즈마 커터를 사용하는 게 효율이 없는 세상이 너무, 얼탱이가 없기만 합니다. 짠. 야, 근데 헌터 조사하러 간다고 뭐 헌터 쫓아오고 그러진 않겠지? 그지? 나는 조용히 조사만 하다 갈 거야. 이거는 마치 나보고 잘 가. 가라. 재미없다. 요걸 써야지 사람이 머리를 써야지 머리를 야식들. 땜. 이렇게 가는 거라고. 리퍼냥 이거거든. 오케이. 오, 사람이 한명 죽어 있네요. 이 돈이 나는 나도 맞으면은 원샷 원킬인가? 한번더 쓰자. 요렇게. 원래는 이렇게 놔서 가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안 되지. 니들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 광석 창고. 아니다. 혹시 나중에 도망칠 일이 생길 때, 이게 방해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냥 놔두자. 이렇게. 나중에 뭐, 그 진짜로 헌터가 나와갖고 도망칠 일이 생기는데 레이저 때문에 못 지나가게 되면 굉장히 그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놔둬야겠다 이거를. 그죠? 딱 정확하게 세개 있는 거 보면 왠지 분위기가 싸해. 나의 직감을 믿자. 오. 이것도. 아, 이건 아니구나. 그럼 두 개밖에 없는 거네. 그럼 이렇게 먹고 이거 탁 잡고 이렇게 뛰면 되겠죠? 여기로 가야 되긴 하는데 해굴 지역. 홀리 크랩! 가세요. 잠깐만, 뭐 변신하고 이런 거 아니겠지? 어휴, 야. 이 나중에 봐야겠다. 그러면 우리는 마크가 확인해주는 쪽으로 승인받은 직원 외 출입 금지라고 써 있는데 일단 건 나한테는 하등 소용 없습니다. 그냥 죽거나 살거나의 선택의 상황인데 일단 거 신경 쓸 겨를도 어디겠어요? 지금 노드가 아 노드가 아니구나.
저거 권한인가? 어? 그럼 나 레벨 3 됐네? 아닌가? 닥터 머서 sent me for osmium to complete his work. Yeah, I don't care if God almighty sent you. You skim from CEC's profit margin, we get screwed. 예. 신보다 무서운 게 기업이죠. Or I can break your arms first. I worked with people like you on Aegis 7. They'd steal my power nodes. Leave me to dig with my power nodes를 뺏었다고? 진짜 나쁜 놈인데? When they abandon you in the dark, it's not empty. 이게 오리지널도 그랬는지는 한글화를 못해봤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게임 중간중간에 되게 그 마커에 대한 힌트가 많이 나오네요. 그 사람을 그냥 수트 개조실에 넣어버린 것 같은데? 아니 심각한 부상이 발생할 수 있으면 멈춰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니콜이 뭔가를 보냈다고 하네요. 임무는 끝났네. 다행히 여기 임무는 끝났고 그 다음에 함교에서 보고서 찾기. 잠깐만, 함교? 함교면은 저거 아니야? 트램 타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정말? 아 이런 돼지코 같은 이거 나중에 쓰고 챙겨옵시다. 좀 이따 갈 때 도움이 좀 아이씨 좀 이따 갈 때 도움이 좀 되게. 아니 제가 최근에 했다던 게임은 그 능력으로 물건을 들어 올리면 그게 누르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한번 누르면은 자동으로 계속 잡고 있는 그런 거여갖고 지금 거기에 색깔려갖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잠깐만 뭐야? 길이 어디야? 길이 어디? 위로? 맨 위로 가야 되나? 여기 표시가 안 되네요? 잠깐만요. 임무 액션 목표가 추적되었습니다. 지도에 표시. 그쵸? 이대로 가야 되죠? 잠깐만. 여기가 어디야? 함교니까, 여기가 아니야. 함교 중앙홀로 가야 되니까, 내가 어딘데, 지금 여기가? 일단은 맨 위로 갑시다. 맨 위에 가야 트램이 있겠지? 이렇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좁은 맵을 알차게 꾸미고, 동선을 잘 짜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도록 만드는, 그런 아이디어가,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건 아이디어가 아니고 디자인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간에. 아닌가? 나중에 함교 갈 일이 생기려나? 그러면 또 저번에처럼 헛발질하는 건데. 예전에 뭐 먹으려고 한참 뒤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왠지 이번 미션 7이 이게 호락호락하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여기 맞지? 여기 맞다고 그랬지. 여기 맞다. 됐다. 아 이거 나중에 필요하겠다. 다 넣어놓자. 아까 레이저 있잖아요. 그거 다 꼬부려쳐놔야지. 채굴 구역 트램 정거장. 트램. 어? 이것은 맛있는 파워노드? 맛있는 건 정말 참을 수 없어. 다음에 트램을 뭐야 이거? 어디야 나? 나 여기 있다. 응. 잘 가고 있어. 매우 잘 가고 있어. 가이. 이 방심하지 않는 자세.
아 잠깐만 출경시설이면은 엄청 멀지 않아? 아닌가? 트램이 어디 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일단 트램이 있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또아이! 어우 왜 이걸 못 쫓고 그냥 왔지? 자 여기가 트램이 있어야 되는 곳이 아닐까요? 아 아닌가? 아 아닌가 봐. 나 너무 멀리 가야 되나 봐. 큰일 났네. 뭐 일단 엎질은 물이니까 가보죠. 아 왜? 아 그거 내가 다 해결했다.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괜히 돌아왔네요. 이거 그러면 미션 목적을 함규에서 보고서 찾기. 젠장. 또 함규야. 자 트램. 트램. 여기 있다. 뭐야 불이 꺼졌어 왜? 함규로 꿀꿀꿀. Reach. 아 관성의 법칙. 관성의 법칙. 가끔 그런 게임이 있어요. 이렇게 뭔가를 타고 이동하는데 거기서 점프를 하면은 타고 있던 것만 앞으로 가고 사람은 그냥 땅에다가 착륙하는 그런 거. 그런 게 관성의 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혹은 이용하지 못한 게임들이겠죠. 지금 당장 말해보라만 생각나는 건 없는데 최소한 이 게임은 점프가 없으니까 그럴 일은 없겠네요. 그 점프하면은 그러니까 맨 앞에서 점프하면 착지를 맨 뒤에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뭐 그런 게 있다는... 네 그렇습니다. 나 혹시 모르니까 세이브를 안 할게요. 왜냐면은 이... 그 뭐... 개 같은! 보스가 함께하길. 이거거든. 아씨 이거거든. 보스가 함께하길. 야 처먹을 놈들아. 이야 스토어당 널 자를 거야. 너를 커팅식 할 거야. Like 웨딩. 우와 깜짝이야 씨. 너를 커팅식 할 거야. Like wedding cake. Yes. 컨택트 빔을 잘 안 썼으니까. 아 여기 있구나. 루비 반도체 팔고 무게를 찾아서 기왕이면. 네 됐고요. 그 다음에 노드를 두 개. 노드를 살 바에는 이걸 살까 진짜? 어차피 노드를 하나 주잖아요. 이거를 사면은 갑자기 고민되네. 그래야겠다. 잠깐만요. 펄스 라이프라고. 어? 잠깐만. 아 가질 수 있구나. 아 그러네. 아 이거 총알이 막 이상하게 나와갖고 제가 저걸 안 했었군요. 네 알겠다. 요걸 사고 요걸 사요. 그러면은 노드가 두 개가 생기겠죠? 어 이걸 갖고. 근데 일단 업그레이드는 업그레이드고 안 쓰는 무기들은 냅둬야지 거기 해당되는 총알이 안 나오니까. 펄스 라이플 이동, 하방 이동. 야 라인건 버리는 건 좀 내가 생각해도 좀 심했다. 이 게임이 그래도 어라? 여기서 어떻게 위로 가? 아 이거구나. 어라? 야 이 넓은 데서 보고서를 어떻게 찾아? 어디 힌트가 써있으려나? 광석 창고에서 한 짓이 함규의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거는 잠깐만요. 제가 원하는 거는 언젠가 저 괴물하고 보스전을 한번 할 거란 말이죠. 근데 그때 좀 도움이 되기 위한 정보를 구할 수 있게 사이드 퀘스트를 하나 만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내비게이션이 작동을 안 하네요? 그럼 여기까지 온 의미가 없잖아. 니크로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 함교에서, 여기가 함교인데 여기서 보고서를 찾으래. 니가 찾으래. 그러니까 저기 없어. 저 뭐야, 내비게이션이 안 떠요. 여기서 찾, 여기서 직접 찾으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술인데? 어떻게 찾지? 이거를? 이 넓은 데서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고. 아, 나 레벨 3 됐지? 아, 아니네? 열어볼까요? 노드, 노드 박자, 노드. 이렇게 해서 파워 노드 추가 획득, 추가 획득. 그러면 펄스 라이플이 1, 2, 3이고, 1, 2, 3. 이건 빼고. 라인건이 1, 2, 3. 안 된다. 뺄수 있으면 데미지를 올리려고 했는데. 얘를 올릴까? 아, 화석성 데미지 들어가는 거. 안 돼. 근데, 리퍼를 올리는 게 낫지, 차라리. 하나, 둘, 셋. 넷. 예스! 완전히 잭더 리퍼가 되어가는 아이자. 그러면 어찌 보면 여기가 함교에서 보고서 찾기인데 여기로 오자마자 이게 없어진단 말이죠. 그럼 여기 이 공간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일단 뭘 찾으라는 건지부터 잘 모르겠으니 당혹스럽다. 보고서가 무슨 형식으로 되어 있을까요? 뭐 종이로 되어 있든 컴퓨터 디스크로 되어 있든 아무튼 뭔가 있을 텐데 얘는 공중에 떠 있냐? 잠깐만. 부서졌다. 뭔가 막 그 정확하게 보이는 색깔로 표시되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죠. 아니면은 그 후속작 시리즈처럼 내비게이션을 누르고 있으면 계속 유지하는 기능 같은 거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 이걸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어쩔 수 없지. 내가 선택한 길이니. 아니, 세이브 파일 날려버리고 챕터 7부터 처음 다시 시작하는가. 나와라! 나와라! 아, 올라가라네? 아, 미치겠네. 이 근처에 있다는 얘기가 맞잖아. 이 방에 있다는 얘기가 맞잖아요? 어? 여기서 이게 끊겨버리니까? 보고서. 내가 보고서를 찾고, 보고서 결정하겠습니다. 아, 미안하다고! 야, 나 진짜 여기 괜히 온 거야? 괜히 왔냐? 근데 이건 대체 어떤 원리로 톱날이 공중에 떠 있는 걸까? 갑자기 궁금해지네. 아무튼 저는 여기서야 할 일을 찾지 못하고 이곳을, 아, 이거다. 오, 이거였네? 오.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아, 니콜이랑 얘기하는 거구나. 오, 이거였어. 아, 니콜이 그 저거니까, 의료부니까. 어, 없어지지 마. 니콜 없어지지 마. 지금 이 시점이라면 선장도 살짝
그 멘탈이 날아가는 상태죠. 네. More accusations, still no proof. You know your way out. 불쌍해. 니콜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같이 가. 알았어요. 그러면은 일단 이 미션은 클리어가 됐고 다음 미션으로 추경 재배 시. 아 이거 잠깐만. 더블키가 너무 질질 끌리는데. 근데 뭐 이걸로. 저거 한번 땡기면 되겠다. 저기 연재본 하나 땡기면 되겠네요. 그러면 되지. 뭘 걱정하니? 함교. 어? 아 여기 창고구나. 나는 트램을 타러 갈 거야. 트램. 어차피 식물원이 추경 재배 시설이 챕터 6이었으니까 이건가? 어. 여기서 왔다 갔다 시키는 게 뭐 나쁘진 않은데 요즘 일자 진행에 좀 익숙해졌고 그리고 여기 뭐라 그러지? 그 맵에다가 직접 퀘스트 박하고 박아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가 좀 그립기도 하고 이래갖고 여기 너무 많이 가, 여기 너무 오래 가는데요? 트램 속도 업그레이드 없나요? 내가 왔다네. 식물들아. 어디 한번 엿대봐라 한번. 어, 잠깐만. 미션이 바뀌었어. 이걸로 바꿔야 돼. 오케이, 직진! 남자라면 못 먹어도 고. 어차피 이쪽으로 다시 올 건데 뭐하러 왔다 갔다 했을까? 진짜 게임 한번 뚝! 수경 지배실 분명히 박사가 뭔가를 설치해 놨을 거예요. 어 깜짝이야 씨! 아! 아 이거 좀 끌 수 없냐? 아 진짜 오우 나 어디로 가야 돼? 여기로 아 미치겠다. 아니 네크로모프한테 안 놀랐는데 네크로모프가 아닌 것들한테 왜 이렇게 놀라는지 모르겠어요. 이쪽 맞지? 어 똥물 똥물 맛있죠. 두둠. 자 여기 딱 있죠? 딱 봐도 시체죠? 일어날 가능성 없죠? 아이템도 이미 다 먹어버렸죠. 시체가 남아있네? 의외로 퀄리티가 어 경치 매시설 쭉쭉 왜 저기 의외로 안 나오는 것 같지? 나오길 바라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너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분명 노멀 난이도 했었는데 대신 한번 나올 때마다 파괴력이 너무 강해서 그렇지. 이쪽 맞겠지? 제발 맞아라. 어 그렇지. 어 그렇지. 영양 시스템. 어 이런 애 같은 엄마 깜짝이야 씨. 포스가 함께하길. 한번 더. 그리고 이것은 중력장. 깔끔하죠? 아, 내 체력도 깔끔해졌네? 야, 저런 게 튀어나올 줄은 몰랐지. 어, 40초 남았다. 현장에 휘발성 화학 물질이 있다고 합니다. 잠깐만, 나 숨 좀 쉬고 올게요. 너 30초 남겨두고 막 뭐라 했다가 죽을 것 같아. 1분 만에 돌아보고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야. 웃기지 마! 난 다시 독정을 먹으러 간다. 남은 시간 65초. 그동안의 모든 수수께끼를 끌고 나온다.
오디오 로그. 프로토타입 스테이시 모델. 어? 대고다니? 그래서 여기 아, 이 친구가 헌터라는 사람의 원본인가 보네요. 근데 보게는 효과가 없다. 뭐? 페이시스의 의식이 있다는 건 뭔 말이야? 이거 내가 죽게 되면 알 수 있을까? 근데 여기서 스테이시스가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어웨이큰. 오. 그래서 이게 헌터를 아 미친! 놀랬잖아 이씨. 어? 꽤 센데? 조금 센데? 어. 그 팩이 인정해주마. 이걸 먹으면 내가 뭘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아닌가? 이걸 왜 얻은 거지? 이 끝났네. 이 미션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채굴실까지 가서 세이브 달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의외로 시간을 많이 써갖고 엄마야 뭐야 여기야 씨. 의외로 시간을 많이 써먹어갖고 여기서 낭비하고 있을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시간 너무 길어지면은 제 자신이 오히려 좀 피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없어졌다는 건 핑계지만 이 정도 플레이하고 다음 시간에 챕터 7을 본격적으로 플레이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합리적인 것 같아 보이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망간다. 몬스터 랜덤 등장이면은 이렇게 넓은 곳에 딱 오면은 한 번쯤 튀어나올 것 같은데 안 튀어나오네요. 뻥친 거 아니야? 랜덤 아닌 거 아니야? 모르겠다. 어려움 난이도는 랜덤일 수도 있겠네요. 100%. 이 게임이 잘 만든 게임이면은 내가 풍족하면 적들이 좀 많이 나오고 내가 조금 가난하면은 적들이 덜 나오고 아이템이 더 많이 나오는 식으로 막 바꾸고 뭐 이렇게 그런 거를 뭐라고 하더라? 유동적 난이도 조절이라고 하든가 뭐 그렇게 얘기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게임이 플레이가 되면은 좀 안심하고 돌아댕길 수는 있어요. 안심하고 돌아댕길 수는 있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게임들이 그거를 대놓고 광고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걸 광고하는 일부 소수 게임들도 보긴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제작사가 가려놓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믿고 내가 그 마음 가는 대로 플레이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철저한 계산과 피지컬에 따라서 게임을 플레이해야 되는 건지 그런 거를 그 게임 플레이를 혼자 해보는 것만으로는 구분을 할 수가 없다. 난 무조건 선빵만 해. 된장. 그다음에 잠깐만요. 아까 서브 퀘스트는 채굴 광산이었죠. 채굴 구역. 그럼 우리 채굴 구역으로 갑시다. 채굴. 채굴 구역 잠김이네. 채굴 구역 왜 잠김으로 돼 있지? 그러면 내 목적이 모르겠네. 어차피 채굴 은신처도 찾아야 되니까 이 근처 세이브 포인트에서 세이브하고 다음 시간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무사고 기간 에러. 당당하다. 당당해. 어디야? 아이씨 이거구나. 어? 뭐야? 이쪽 아니었어? 야, 나 어디로 가라는 거야, 지금?
채굴 제어실의 발사관을 확인해봐야 알겠어. 채굴 제어실. 채굴 제어실이 채굴실에 있는 거 아니야? 채굴 제어실? 여기 목표로 써 있잖아요. 메인 목표. 어? 여기 채굴 구역 아닌가? 왔는데? 엔지니어링 구역. 채굴 및 엔지니어링 구역이었으니까. 뭐지? 합류. 채굴 구역. 수병 재배. 채굴 구역. 여기 맞는데, 이, 이 쉬무라? 내가 활성화를, 아닌데? 목표가 추적되었습니다. 지도에 표시. 그러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층 변경. 채굴 구역이죠? 내가 몇 층에 있는 거야? 1층. 채굴 구역 1층. 이야, 채굴, 말 그대로 채굴 구역이네요? 2층. 3층. 3층 왜 아무것도 없냐? 4층. 그러니까 지금 트램이 어디 있는 거야? 이건가? 잠겼죠? 6층. 내가 있는 위치가 이건가? 맞네, 이거네.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엔지니어링 구역으로 가야 되는 거 맞았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되냐고. 짜증나게. 이쪽이 맞았습니다. 요우. 여기까지 와버렸어? 한번 눌러볼까? 아니네. 띠리링. 이거 봐. 나를 딴 데로 자꾸 보내려고 그러는데. 어디까지 가라는 거야? 엔지니어링 구역에서 4층으로 가라고 뜨거든요? 그 지금 띄어올린 창의 왼쪽 위에 보면은 4층이라고 뜨는데 여기서 4층으로 내려가는 방법이 아예 없나? 돈이 좀 모였으니까 또 한 번 노드를 팔고 삼네. 그 다음에 이거 대형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팔고 대신에 소형을 하나 사는 거예요. 너무 저건가? 너무 수치 타산이 안 맞나? 일단 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고. 아니 이걸 목표로 추적해볼까? 그래도 이쪽으로 가라 그래? 아 얘는 여기서 옆으로 꺾네요. 그래. 아닌데? 트렌 정거장 여긴데? 날 대체 어디로 보내려고 하는 거니 너희들은? 여기잖아. 여기 이 부분인데? 반대편인가? 어? 뭐지? 여보세요. 의료실. 트램 관제소. 채굴구역. 함교. 아, 골드리네. 그럼 우리 목적이 채굴 제어실이잖아요. 채굴 제어실. 그리고 얘도 채굴구역 은신처니까. 채굴 및 엔지니어링은 여기 맞거든요? 얘는 또 2층으로 가라 그러네? 아니, 어디로 가라는 거야? 잠깐만. 여기로 갔는데, 아, 딴 데로 갔는데, 야, 마커스. 라인 전부 다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 진짜 죽여버린다. 여기네? 왜?
엔지니어의 구역이 잠겨서? 어, 이해를 못하겠네 진짜. 채굴 제어실을 가야 되는데 채굴실 쪽으로 트램을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역에서 내려야 돼요. 내려서 걸어가야 돼. 엄나 웰빙도 잘 되고 좋겠다 씨. 야스! 니네들이 여기 있다는 거는 여기가 길이라는 거겠지. 엄마야! 말 잘린다? 그렇지. 아, 이걸 하면은 그 아이템까지 자동으로 나와갖고 저거를 해줄 필요가 없어요. 저 밟아갖고 아이템 추가로 먹어줄 필요가 없어요. 여기까지 와서 세이브를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제가 뻘로다가 움직여갖고 많은 시간적인 손해를 입었는데 다음 시간에 그것을 다 만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